주간 증시원 시간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과연 이번 달 9월은 8월의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 시장 드디어 박스피를 돌파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9월은 금리 인하의 달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이를 앞두고 주요 지표들도 대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이 2년 6개월 만에 고강도 긴축을 끝내고 이제 피벗의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 그만큼 지표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좀 주목하고 계세요? 예, 뭐 많이들 주목하시죠. 이제 이번 금요일날 나올 네. 8월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 내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뭐 아무래도 네. 미국 경기의 연착륙과 경착륙을 좀 가늠하는 어떤 주요 지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지표들 자체가 결국 미국의 경기 연착륙을 과연 지지해줄 건지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연착륙의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뭐 연착륙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이미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이제 신규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네. 8월 달에 평균적으로 보면 7월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 자체는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우리가 8월 초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지만 상당히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실제로 브룸버그 컨센서스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달에 비해서 아마 8월달, 그러니까 7월달에 비해서 8월달에 일자리 수 자체가 상당히 이제 늘어날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또 하나 고무적인 건 이제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이제 PCE 지표죠. 어, 네. 거기에 예, 물가 지표도 상당히 이제 뭐 안정세를 보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지출이라든지 소득 자체가 여전히 양호하다라는 얘기 자체는 미국 경기에 주된 성장 동력이자 또 미국을 지탱하는 소비 사이클 자체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상당히 이제 지지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9월에 미 연준은 우리가 시장에서 일부 예상했던 50bp 금리 인상보다는 25bp 금리 인하로 50bp 금리 인하보다는 25bp 금리 인하에 조금은 이제 질서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 조금 주목이 되게 9월 달에 또 보면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유동성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 연준도 금리 인하한다라고 하고 ECB도 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박스피에 갇혀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네. 유럽 증시라든지 또 뭐 인도 증시 또 다우 증시 이런 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러한 어떤 사상 최고치 내려가 어떤 경제 어떤 급격한 어떤 펀더멘털 회복보다는 좀 이러한 정책 기대감에 따른 어떤 유동성 랠리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9월 달에 이러한 흐름이 또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월에 25bp 인하를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연내에는 몇 번 정도 인하할까요? 예, 11월 네. 대선이라는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3번 연속해서 25bp씩 인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악화되면 뭐 50bp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긴 있지만 지금 미국 경기의 어떤 순항 흐름 네. 또 뭐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 연준의 어떤 독립성 뭐 이러한 것들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연준이 뭐 정치의 어떤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25bp 내리 인하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맞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경기라는 측면도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침체를 막기 위한 측면도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미 연준의 통제권에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금요일날 이제 했던 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2%대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미 자체는 연준이 원했던 어떤 그 물가의 방향대로 사실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물가가 다시 떨어지니까 미 연준이 뭐 고금리 자체를 계속해서 뭐 지속할 필요는 없,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를 지속할 필요는 없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세 차례 금리 인하도 상당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이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게 증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좀 흘러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 올해 좀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예상하시는 걸까요? 예, 뭐 미국이 네. 경기 침체만 사실은 피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뭐 증시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이라든지 또 유럽이나 유럽 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바닥을 좀 통과하는 물론 저희가 뭐 바닥 통과를 뭐 항상 얘기 드리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바닥 통과 가능성이 사실은 엿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미국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가 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고 또 내년에 들어가서도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보면 네. 그동안 조금 이제 보통 안전자산 뭐 이러한 쪽으로 좀 갔던 자금들 자체가 다시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전반적인 시중의 유동성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제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증시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을 이유 자체는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8월 초에 저희가 증시가 조금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긴 했지만 이제 엔화 강세.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어떤 유동성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연준이 만약 25bp 금리를 이제 완만하게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달러가 그렇게 약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엔화 역시 이제 추가적인 강세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일부 남아 있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어떤 충격 자체를 상당 부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한 유동성 이러한 것들이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더 연말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뭐 지금의 어떤 일부 지수긴 하지만 사상 최고치 랠리 자체가 연말까지는 뭐 이어진 것으로 일단은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지수단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불확실성 정말 큰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미국 대선, 네 대선에 따라 좀 출렁거림이나 뭐 그런 건 당연히 좀 동반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네. 대선 결국 누가 되느냐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예측이 어려워요. 예, 뭐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네. 뭐 이미 그 부분을 뭐 속단해서 사실은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정책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보다는 네. 사실은 트럼프 후보 자체의 정책 전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비미국 지역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상당히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당선되자마자 뭐 대중 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네. 것들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예상 자체는 결국 국내 증시에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서 네. 뭐 누가 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아주 미국 증시에 큰 유의미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긴 하겠지만 좀 비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네. 해리스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시장이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리스크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와 조금 떨어져 있는 소외된 느낌이 계속 올해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시 아쉽습니다. 우리 증시 자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싶기도 하고요. 과연 9월에는 박스피를 뚫을 수 있을지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네. 박스피를 뚫을 만한 힘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좀 네.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외적으로 말씀드린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뭐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은은 금리 인하 시점이 미 연준보다 사실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 자체는 뭐 어떤 유동성과 관련돼서 좀 상대적으로 그 수혜 자체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각종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우리는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메마를 수 있는 그 분위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 하나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발표가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 내수 지표 자체가 상당히 부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수출 경기가 뭐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국내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이 내수가 자체가 동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국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뚫지 못하는 또 중요한 요인인데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내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당장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경기 물론 이제 지난달 수출도 뭐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지만 네.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그렇게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수출 경기를 끌고 있는 업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잘 아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인데 이 세 개 업종의 수출이 여전히 양호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증가율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작년에 어떤 기조 효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뭐 꺾일 시점이 되긴 했지만 네. 지금 그 위에 섹터 자체가 조금 수출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수출은 회복이 못 되는 상황에서 지금 주도 업종의 수출 증가율 자체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국내 수출 경기를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좀 부정적인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뭐 계속해서 얘기죠. 미국 수출은 상당히 좋은데 네. 이제 중국 수출이 조금 회복이 되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중국 수출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국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아무래도 연관 있는 산업에 있어서의 경기나 어떤 산업의 회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예상보다 더 지연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수 있어서 뭐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국내가 이제 박스피라는 부분 자체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나스닥이 아직 전고점을 이제 회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다운은 회복을 했지만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AI라든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일부의 사실은 좀 우려가 좀 있는 부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조금 해소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9월 국내 증시 흐름에는 그렇게 좀 뭐 조금 약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9월 증시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좀 거치다가 좀 연말이 갈수록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기세 자체가 좀 시장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나요. 네. 외국인이 시장에서 지난달에 좀 많은 이탈, 3조가량의 이탈세가 나왔는데 반도체를 좀 강하게 던졌고요. 그 가운데 바이오주를 좀 강하게 좀 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도 제약바이오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연 9월에 바이오가 대장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좀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최근 바이오 산업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하고 네.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바이오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서는 뭐 저는 좀 아직 확신이 좀 드는 부분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부 이제 대형 그 바이오 기업들 자체는 뭐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뭐 양호해서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네. 보이고 있지만 아직 그 흐름 자체가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 또 R&D의 어떤 성과들이 나오면서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주목을 받았던 AI 라든지 반도체 자체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이제 좀 둔화되면서 수급적으로 이러한 방어주 쪽으로 조금 이제 매기 자체가 좀 몰려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그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그 방어주 자체가 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이게 과거처럼 뭐 바이오 붐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시장 자체를 완전히 들썩거리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AI에 대한 어떤 우려의 시각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 전환 또 전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이러한 산업 혁명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AI라든지 반도체 자체가 만약 사이클이 정말 이제 완전히 없는 거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사실은 지탱하기가 사실은 좀 더는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 자체는 이러한 신산업이라든지 이러한 투자 사이클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사실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그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AI 사이클에 여전히 좀 편승하는 게 사실은 좀 맞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박스권 행보를 뭐 당분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라든지 이러한 좀 뭘까요 방어주 쪽에서의 네.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테마 순환매가 올해 들어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이 주도하다가 갑자기 또 음식료가 또 주도하다가 지난달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또 시장에 좀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지수단에 굉장히 갇혀 있는데 섹터만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럼 이달에는 좀 어떠한 섹터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이달은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바이오일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화장품이라든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러한 섹터들이 이제 주도를 하는 흐름의 공통적인 특징 자체는 올해 상당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 뭐 특히 이제 라면이라든지 이러한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뭐 대미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면서 어찌 보면 좀 이제 빅사이클 비슷하게 조금 이제 국내적으로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지난달 수출을 보게 되면 뭐 전고점까지 이제 수출이 회복된 건 아니지만 바닥에서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바이오 쪽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9월 한 달 뭐 바이오 쪽의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보는 것도 유효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9월만 보게 된다면 바이오, 그러니까 병기 방어적 성향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지속적인 트레이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술주를 좀 주목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국내 증시의 증시단의 레벨업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이제 지난달부터 좀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현대차, 뭐 포스코, LG 뭐 잇따라서 좀 참여하고 있는데 과연 국내 증시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이 될지 좀 위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아무래도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네. 뭐 정부가 분명히 이제 레벨업을 밸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또 추진을 하고 또 제도 개선에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조금 반영이 되는 데는 분명히 시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세제 개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아직 이제 구체적인 또 뭐 국회 통과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 좀 남아 있어서 조금은 더 그러한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들 자체가 실천으로 옮겨지는지라는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주목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기업 사이드 쪽에서 뭐 일부 이제 대기업들이 상당히 밸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고무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금 여러 기업들 자체가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뭐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금 불력화음이 있으면 이런 지배 구조와 관련된 리스크들 뭐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이제 밸류업을 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 단에서 이러한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여전히 조금은 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밸류업이 이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경제가 사실은 좋아져야 되겠죠. 사실 이제 이익의 어떤 증가 없이 뭐 밸류만 늘어난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국내 기업의 이익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사실은 나와줘야 거기에 어떤 정책의 효과라든지 또 기업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주 우선주의 환원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사실은 이 밸류업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부분 자체는 기업의 어떤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의 펀더멘털이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출 경기만 사실 바라보면서 지금 국내 어떤 경기 흐름이 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내수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제 같이 발목을 받쳐주면서 경기가 조금 탄탄한 또 이익 사이클 자체도 상당히 좀 탄탄한 흐름으로 좀 가야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좀 성공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모멘텀의 부재로 답답한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 9월은 금리 인하의 달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속에 2700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계신데요. 이 모멘텀과 동력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